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이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두 국가 간의 긴장감을 높일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을 규제한다라면서 규제 카드를 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화웨이 등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면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두 기업들이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라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이들 회사를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AI 생태계가 커지면서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이어질지 분위기는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이제 인도에 디램 낸드 시설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현재 인도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과 대만을 벗어나서 일본이나 인도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최초로 인도에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총 8억 2,400만 달러, 원화로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는 24년 후반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새로운 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극자외선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차세대 디램을 일본에서 생산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감마 공정 기술에 대해서 최대 원화로는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일본 정부가 인센티브로 15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중국 밖으로 향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 중국 간의 사이는 어떻게 될지 분위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비중 유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테슬라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증권사에서는 일제히 어느 정도 조금 쉬는 타이밍과 관련된 포인트들을 짚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로는 250달러를 제시한 상황인데요. 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 대비 1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30% 넘게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안에서도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는 투자자 회의론과 노출 부족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비중 유지와 관련된 하향 조정은 테슬라 랠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잠시 테슬라와 관련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온이 미국에서 12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온과 미국 포드 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이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달하는 정책 지원 자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이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이라고 하고요. 이 올해 안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같은 경우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아냈는데요. 25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보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은 이번 글로벌 SK는 총 3개 공장의 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는 2025년부터는 12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능력을 통해서 연간 전기차를 120만 대 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